이게 좋아. 1, 2, 3, and. 안녕하십니까. 블로터 TV 테크 포럼. 아, 모처럼 반가운 얼굴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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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한국델 최주열 팀장입니다. 아, 초전력 서버 때문에 모셔봤습니다. 오늘 곧장 넘어가시네. 초전력 서버로. 네. 날씨 얘기도 해야죠. 네, 덥습니다. 지금 힘들어요. 네. 살을 빼시면 좀 낫지. 네, 글쎄 말입니다. 예. 네. 근데 진짜 초저전력이 뭐예요? 초저전력인지는 모르겠어요. 전력은 알겠는데, 네. 초저전력이야. 저전력. 그래서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낮다라는 게 과연 있겠습니까? 세상이 바뀌면서 점점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때 가면 초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저전력 서버로 보고, 오늘 뭐, 여러 가지를 한번 보죠. 과연 또 어떻게 생긴 것인가? 네. 그렇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과연 이게 왜 태어났는가? 그렇죠. 그렇죠. 네.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이 교양 과목을 알아야 또 전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네. 왜 뜨는 거예요, 근데? 왜 뜨는 건지는 글쎄요, 뭐 한번 보시죠. 이렇게 사실 우리가 상당히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많지 않습니까? 블레이드 서버가 또 한때는 전기를 줄여줄 수 있다, 상면도 줄여줄 수 있다. 상면을 줄였는데 전기를 안 줄였죠. 엄청 많이 썼잖아요. 무게도 못 줄였죠, 무게도. 어떻게 줄입니까? 네, 뭐 어쨌든 그래 전통적으로 태생적으로 타워도 있고 랩도 있고 뭐 블레이드 서버도 있고 그러던 와중에 우리가 정말 이 구름 속이 클라우드 시대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작은 요런 좀 예전보다 크지 않은 네. 이 컴퓨팅 리소스로 우리가 수많은 이 뭐 이 손에 잡히는 장비들 핸드폰 어? 태블릿? 태블릿 이런 것들로 노트북은 뭐 넷북을 통해서도 이미 저전력을 실현을 하면서 거기서 충분히 웬만한 것들이 다 돌아간다는 게 검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이 높은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많은 전기를 공급을 하면서 늘어나는 수요만큼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꼭 덩치 큰 공룡을 써야지 되겠는가. 아.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은 제가 준비해온 자료가 상당히 오늘 좀 많죠. 일단 이 교양 과목에서는 핵심을 좀 짚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전통적인 구조에서부터 좀 더 작은 규모로, 작은 규모로. 요즘 맨 밑에 이렇게 마이크로 서버라고 있는 모양새이고, 또 일부. 아, 저런 마이크로 서버를 저전력 서버라고 보는 거예요? 예. 글쎄 과연 어떤 것이 이 정확한 정의로 내려져야지 되는지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또 하나의 혼전이 이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시장 개연성이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제는 뭐 암을 빼놓고는 이제 핸드헬드 디바이스나 태블릿 그렇죠. 디바이스를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메트라고 뭐 인텔이 예, ARM 예 그렇죠. 인텔이 뭐 추격을 한다라고 하는 그림이 될지 뭐 시장 형성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뭔가 무자르듯이 딱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런 정도의 CPU 그리고 이런 용도의 것 그리고 이런 목적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전기 사용량과 이 발열량을 잡으면서 동시에 예, 유사한 컴퓨팅 환경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바로 우리는 저전력 서버 혹은 마이크로 서버로 정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뭐 제가 또 오늘도 공교롭게도 앞장 맨 앞장 빼놓고는 뭐 영어로밖에 준비를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하지만 뭐 그림이 많으니까요. 네. 도 기자님도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한 것은 과연 이 저전력 혹은 상면을 줄일 수 있는 이 서버 시스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말은 명확하게 네. 이렇게 세 가지. 덴서티, 즉 공간, 밀도, 그렇죠. 그 다음에 에피션시. 즉 효율성 그렇죠. 그 다음에 플렉서빌리티 확장성 그렇죠. 예 기존의 서버가 가지고 있었던 내용과 별반 다르게 하나도 신제품 나올 때도 항상 저 얘기 나왔죠. 예. 제가 제 얼굴 좀 보지 마시고 좀 우리 시청자분들을 좀 보면서 아니, 별로 예. 안 좋았을 것 같아서 아니 도기자님은 그래도 뭐 지방에 가시기도 쉽지 않으니까 이 세 가지 별반 차이 없는데 결국은 뭔가 이름이 바뀌어지고 뭔가 획기적인 기술이 있는 것만 같다. 네.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자, 지금 많은 업체들도 나오고 아, 예. 이렇게 많은 업체가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의 이름은 좀 볼 수가 없습니다만 네. 중요한 거는 마치 다크호스인 것처럼 네.
이쪽 이 그 대만이나 어떤지 이제 중국에 이제 적을 두고 있는 우리가 상당히 용산에서 혹은 이제 저 국전에서 자주 보던 이런 벤더들이죠. 슈퍼마이크로, 타이안 뭐 이런 이 마더보드를 쓸 때 우리가 또 이 영웅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 예. 이런 업체들이 이제는 서버 시장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제 뭐 물론 여전히 이 난공불락의 이제 유닉스 시장이 명백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점진적으로 시장에서는 그 출하량이 줄어드는 입장에서 그건 역시도 저희가 한번 마이크로 서버가 왜 태생이 되었는가를 보아야 이 한번쯤 추측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하죠. 유닉스가 담당하는 시장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일반 범용의 인프라에서는 여전히 x86 그리고 저전력 기반의 CPU들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그 서버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의 역할을 하던 회사들이 이제는 하나의 벤더로서 와. 상당히 저희가 그간 보아보지 못하던 이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이 앞에는 멋있게 베젤들이 있다든지 왠지 이런 모습은 서버의 뒷면처럼 보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게 바로 정면입니다. 서버예요? 예. 이게 정면이 되죠. 저 뒤에다 케이블링 하는 거 케이블 뺀 뒷면인 줄 알았어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예. 이게 정면의 모습이 되고, 지금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간, 지난 한 3년 사이에 꽤 많이 이제, 그, 업계에 노출이 되었던 서버입니다. 팔리고 있어요? 그럼요. 벌써 이 판매가 되기 시작한 지는 3년 정도 됐죠. 업계의 선두주자라고 해야 되나요? C마이크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AMD로 발렸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메가? 인수 합병이 되어서 또 다른 시너지의 동력으로 AMD가 가져갈 수도 있게 됐는데 어쨌든 이게 바로 이 16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표준 19인치의 이제 공간을 타게 되고요. 이 16에 512개의 코어가 들어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작은 곳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뒷면에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뒷면이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모습들의 수많은 복잡한 구조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뒤를 돌아보면은 딱 팬만 이렇게 또 있고 그 옆에 측면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IO 플러그인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16의 512 코어가 나왔다라는 거는 상당한 집적도이면서 동시에 3년 전에 그것도 네. 거의 3년 전에 나왔다라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아, 그래서 그때 뭐 저기 신용카드 크게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CPU 예. 4개씩 들어가가지고 키보드를 쫙 연결시켜가지고 역시 기자의 이 기억력 제가 모두 준비를 해왔죠.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식의 모델 자, 이 모델들 자체는 이미 개념 자체를 깨버린 거죠. 베젤을 통해서 공기의 흐름을 좀 더 유효하게 한다라는 것 뭐 대래 장비나 뭐 HP의 장비나 IBM의 장비나 이런 대표적인 장비들을 보게 되면 베젤이 하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했고 그 베젤이 이제 공기의 흐름을 위로 단반에 뺀다든지 아래로 단반에 뺀다든지 이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만 전혀 그런 고려가 없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죠. 아, 그건 열 올랐다. 열... 아. 그만큼 내부의 발열이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질 않는다. 내지는 100도 이상 올라가더라도 컴퓨팅에는 뭐 작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이게 보면 대리나 HP 네. 전통 광호들이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거 물론 그 모든 게 다 한 번에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 버스 중앙제로 차로제가 처음에는 이게 무슨 기차냐 늘어선 걸 보고 이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적용에 대해서 재고시를 하고 있고 모든 정책도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로 서버들 저전력 서버들로 불리는 이 제품군들도 역시 그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16의 512 코어 대단한 집적도 상면을 줄일 수가 있죠. 하지만 여전히 좀 미미한 것은 순수한 64비트 컴퓨팅에 대한 모든 명령의 체계를 한 번에 다 소화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기존 전통 강호들한테는 네, 최고의 장점들이 있으니까 네. 전통 강호들이 뭐 이 시장을 안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HP와 대래 그 로고가 이미 박혀 있고 네. 저들도 이미 이런 제품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아주 이번 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 주에 대래와 HP 모두 다 발표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영상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서버를 이미 그 떼어보고 이제 분해해보고 이런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순수한 컴퓨팅 64비트 우리가 원하는 모든
하이엔드 미션 크리티컬 영역의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CRM과 그 ERP와 연계되는 경영 어플리케이션들 것에 그런 것들의 어떤 동작도 원활하게 개런티를 한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진짜 나오는 얘기로 보면 그걸 일단 전통적으로 쓰고 네. 그 인터넷 업무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좀 처리 쪽에 좀 특화돼서 우선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보안국 기자께서 참 이 에어컨이 안 나오는 방에서 고민이 오늘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 티어 1이 있고 티어 2가 그렇죠. 있고 티어 3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이러는데 어디요? 티어 1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티어 1이 그만큼 제일 많은 컴퓨팅 리소스를 중계를 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티어 3에는 고가용성 스토리지와 이제 고가용성 서버들이 있죠. 여기는 상대적으로 양이 별로 없고 별로 없지만 예, 비싸. 예, 비싸고 전기 오는 건 앞이나 뒤나 비슷하고 여기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덜 먹고 그다음에 중간 영역에서 모든 걸 이제 패싱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되겠죠. 티어 3가 티어 1이 제일 많은 것 하지만 제일 중요하지 않은 듯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듯한 업무를 하게 되죠. 즉 그 얘기는 ERP나 CRM에 대한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 인증을 제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쁜 이 홈페이지를 제공을 하는 쉽게 얘기를 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곳에 만약에 이들이 간다면 제일 많이 쓰이는 곳에 이들이 간다면 이제는 이제 세상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포털 업체들도 저런 걸로 바꾸면 진짜 되게 비용을 효율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미 그런 고민들을 진작부터 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겠죠. 뭐 예. 고민 전기 문제라든가 예. 이런 문제는 예, 그렇습니다. 큰 화도니까. 자, 어쨌든, 이게 누군가 먼저 이렇게 해놓으면은 정책이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다는 거죠. 버스 중앙차로제보다는 우리가 좀 더 IT 정책은 이미 몇십 년, 후십 년 이미 많은 앞서 있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도입이 이루어지면서 정책을 야금야금 바꿔간다기보다도 이 아이를 믿고 이 아이에 맞춰가지고 정책을 바꿔가는 것도 이유는 분명히 타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시스템들을, 이 아이를 딱 보시기에도 야, 이게 마치 블레이드처럼 보이긴 예.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 떡처럼 이렇게 있어서 블레이드인 줄 알았어요. 예. 채식의 자체로, 우리 전통적인 블레이드, 고가용성의 블레이드들은 그 자체로서 이중화를 구현하지 않습니까? 예. 이들은 이중화 구현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그 이야기는 즉, 분산형 파일 시스템들, 요즘 막 뜨고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뭐, 하드웹을 통틀어서 막 HDFS나 아니면은 뭐, 카산드라 FS나 뭐 이런 것들은 레이드가 있어서 동작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중화된 디스크 장치, 이중화된 플랫폼 장치들. 뭐, 물론, 종국에는 이중화로 이제 광대역의 리플리케이션을 지원을 하면서, 액티브 스탠바이 혹은 액티브 액티브를 지원을 하겠지만은, 얘는 태생적으로 그런 걸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전된 파일 시스템들, 이미 발전된 어떤 애플리케이션 운영 체계들이 이미 돌고 있다는 거 아시죠? 아시다시피, 뭐, 그, 두두두가 서비스하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도 뭐 고가용성의 스토리지를 이용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고 우리가 이미 또 다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독일자 입장에서 또 더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보들을 통해서 저도만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는 쉽고. 자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시스템들은 결국은 나오게 된 이유가 성능과 상면과 확장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또 좀 더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고가용성을 보장해주는 장비들을 넣지 않더라도 동작을 할 수 있게 일단 우선은 프론트엔드 티어 1 클래스에서 먼저 동작을 하는데 이제 있는 거고 그런 거라면 저는 대형의 이제 대형의 어떤 그 멀티내셔널 벤더들보다는 이러한 이제 규모의 업체들도 충분히 이제 경쟁을 해볼 수 있는 요소가 생기지 않았나. 근데 저 화면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아까도 말씀하실 때 암. 네, 암. 그 암은 없네. 저 암이 시마이크론 애스탄초 암도 했었고요. 인텔의 아톰도 같이 하기도 했었었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쪽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거를 좀 더 많이 해봐라. 우리 게임하고 좀 직접 이렇게 나가지 않고 네. 저 업체들이 다 협력하니까 일부러 암은 안. 그럼요. 굳이 뭐 여기다 뭐 인텔은 그거 이제 연결 이제 어떤 그 총화가 되는 거죠. 이미 또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제가 암이 또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헬드들 뭐 디바이스들 충분히 많고 많이 있고요. 자 어쨌든지간에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일단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아, 후면도 제가 아까 이 16의 512 코어가 있었던 이 C마이크로의 SM1000이라는 장비. 60짜리. 아, 업체가 예. 좀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이 시장에 뛰어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죠. 아, 뒤에 보시죠. 유사병기탄. 네, 예,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이게 강렬합니까? 이런 거. 관리자 입장에서 어디가 빨간불 들어왔나 뭐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애플리케이션 오리엔틱, 센트릭 된 디자인들. 즉,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좀 아쉽습니다. 최초의 태생 당시에. 용도에서는 일단 프론트엔드를 먼저 컴퓨팅을 하는 걸로 가고, 뭐, 물론 CPU의 아키텍처 자체는 뭐 64비트를 지향을 하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인증, 즉 HCL, 하드웨어가 이 컴플라이언스가 되어 있는 컴퓨터빌리티가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인증이 좀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시장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렇죠. 난감할 것 같아요. 처음 보고 저런. 처음 보고 이런 게 이게 뭐야 서버인가? 아. 예. 이건 이미 벌써 3년 됐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이스페이스에서. 뭐 이미 또 한물간 회사라고 하기엔 좀 아쉽습니다만은 선도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시장 가능성을 보여줬고 아. 그런 선배 기업들 그런 이제 도전 정신을 중무장했던 이런 그 미국 혹은 뭐 인도 혹은 한국의 이러한 벤처들이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그 적용을 먼저 해봤고 아, 좀 이 스타트업들 예. 입장에 보면은 진짜 예. 기존에 비용이 많이 예. 드는데 굳이 그런 그렇죠 예. 이거 먼저 가고 맞습니다. 아. 그런 이슈도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서버 그 모듈 자체로서는 좀 뭐 이중화를 지향하지 않는다. 이거는 또 역시 무자르듯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무자르듯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아직 영하다. 스틸 영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쪽 친구들은. 그래서 이게 마치 물과 같은 거죠. 물은 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동그란 그릇에다 하면 동그란 물 되고 그렇죠. 별표 그릇에다 하면 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 물론 기술적인 논리의 한계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이 아이는 서버부 자체로서는 이중화를 일단 무시를 했던 디자인 컨셉이었지만 이런 팬들은 역시 이중화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핫플러그업을 한 게 있는 거죠. 뭐 네트워크 요소라든지 아니면 공유하는 공유 스토리지들이 저 안에 또 들어있거든요. 걔들은 또 이렇게 할수하게 또 가능하게 아. 되고요. 그러니까 가장 주요한 목적에 맞춰서 주요한 서비스를 아, 예,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획기적으로 줄인다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뭐 이제 인텔로만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ARM 역시도 한쪽의 진영에서 AMD 역시도 또 하나의 차세대 뭐 3년 전이면 진짜 인텔 아토 프로세서가 64비트 지원하기 전에 이미 저런 걸 실패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텔도 올해인가? 네. 64비트 아톰에서 지원하겠다가 작년인가 올해부터 얘기 아 뭐 저는 거기에 편성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 아 예. 저도 뭐, 예. 뭐, 어느 쪽이 낫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어떤 이 마켓의 시장 논리로 가기보다는 어플리케이션이 과연 어떠한 구조로 갈 것이고 어떠한 것이 우리 이 서비스 인프라, 즉, 우리가 돈을, 어떤 특정 기업이 돈을 버는데 이게 좀 맞겠다라는 이런 고민으로 이제 시스템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선택의 폭이 고기 입장은 많아요. 예. 예. 하지만 어 이게 좋겠네 전기를 더 넣고 어 이게 더 많은 상면을 그 공간을 이제 줄이게 해주겠네 이러한 선택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기업이 이러한 서비스 모델로 이러한 이제 개발 언어로 이러한 유틸리티 패키지로 어떠한 핸드헬드 혹은 어떠한 이 PC 디바이스에다 서비스를 할 것인가? 아 어떤 서비스? 예. 그렇죠. 서비스에 맞게. 그렇죠. 서비스에 맞게 이걸로 앞서 보시듯이. 여기 서로 다 틀립니다. 이건 2U의 4개, 이거는 뭐 5U의 뭐 12개, 8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어느 걸 선택할게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아닌 거죠. 아, 우리가 뭘 하고 있는데 우리 거는 어디에 맞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 아, 우리 서비스에 예, 맞는 예. 인프라 구조나 예. 지금 뭐냐? 예. 여부로? 예.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전에 오픈스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무얼 할 거냐고요. 아. 그걸로 어떨 얼마만큼 기업의 그렇죠. 기술을 이걸 하겠느냐. 예. 그게 중요하죠. 예. 예전에는 천편일률적인 원유 CPU 두 장 다른 들어가는 거 하드 뭐 네 개 들어가는 거 여섯 개 들어가는 거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어, 뭐 이러한 모델로 나가게 되는 거겠고요. 뭐 안에를 한번 보실까요? 네. 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안에 이 브릭 안에 지금 보십시오. 아니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게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메모리 뱅크는 일단은 옆으로 8개, 우로 8개, 좌로 8개 적어도 16개는 확보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언제 확장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하지만 딱 보십시오. 여기 보면 딱 메모리 뱅크 4개 있습니다. 저것만 가지고도 요즘에 서비스가 돌아간다라는 거니까 아. 이러한 벤더들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엄청나게 집적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네요. 예, 집적도가 높아졌고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일 시스템 구조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구조가 그만큼 간단 명료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컨커런트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동시 접속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서버 하나당 이제는 딱딱딱딱 아 어느 정도면 딱 된다라는 게 이미 경험치로 나왔고 그게 숫자로 딱 정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안에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다라는 구조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이 클라우드 시대에 들어서 그리고 또 이런 저전력 서버, 마이크로 서버, 마이크로 CPU를 넣은 이 서버들이 그동안 3년 동안 혹은 뭐 1년 몇 년 2년 동안 엄청난 실무적인 경험을 하고 금방 제작이 되어서 그 서비스에 직접 투입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들의 스펙은 다 온라인에 이제 아까 보셨던 기업들에 이제 들어가 보시게 되면 그 스펙들은 사연들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적합한 구조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지는 내부의 모습들도 이제 이 정도로 다 확인이 되시겠죠. 우리나라도 적용된 데 있어요? 네. 우리나라 적용된 데 있어요? 우리나라 적용된 데는, 비밀? 비밀. 뭐 비밀이라고 일단은 관심이 많다란 이야기는 어느 정도 다들 이제 파일럿이 되고 이밸류에이션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요 이미 3년 전부터인데 대한민국 이렇게 느린 나라는 아니라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는 이제 멋이 아니다 실용성이다 그리고 그 실용성을 기반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그만큼 중요해졌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고 서비스 인프라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에는 이제부터는 티어 1 프론트엔드에서는 이런 저전력 서버 혹은 마이크로 서버가 분명히 어느 정도 예 인기를 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가격 같은 경우는 좀 어때요? 더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서버에서 제일 비싸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CPU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구조로 한번 좀 보시자 이거예요. 아 이게 그 내부 구조인가요? 예, 이제 뭐 ARM이나 인텔이나 커다란 그 차별되는 구조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겠는가는 우리가 이제 실제 또 뜯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도식화된 측면에 있어서 네. 양쪽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사이즈가요.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신용카드 크기보다 좀 더 크거나 조금 작거나 아 지금 화면을 크게 보여주시는 예. 신용카드? 예 그렇습니다 오. 이 안에 지금 CPU가 4장이 들어가거나 지금 6장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신용카드 하나에 네. 소켓이 예 아. 그런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CPU 가격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서버의 가격이 얼마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시장의 크기에 또 따라 또 결정을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뭐 장사를 한다라는 입장에서야 뭐 다들 서로 간에 가격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논하는 거는 분명히 뭐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명백한 거는 이런 어떤 규모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있죠. 아무래도 넷북이 일반 그 노트북보다는 저렴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는 명백히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가격에 대한 그 차이에 대한 이유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게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과 ARM 역시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이러한 식의 구조로 고집적이 일어나야 되니까 아까 보신 대로 16512 코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이제 썰매판 같은 거에 이런 판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역할의 그 CPU들은 발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 전력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줄어드는 게 사실일 겁니다. 저는 사실 가격보다는요, 밸류, 즉 가치가 좀 더 이제부터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식상한 소리? 식상하지만은 분명히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통해서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건 우리가 딱 봤잖습니까? 네. 16512 코어. 네. 이게 가치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여기서 뭐 이제 뭐 그 이제 멀티내셔널 벤더들이 얘기하는 아 뭐 밸류 프로포지션이라든지 뭐 가치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냥 이점이 당연히 있죠. 그 되게 비싼 사용자가 있고, 느끼는 거. 네. 처음부터 내가 부담이 없을 만한 가격이라는 건 절대로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떠리가 아닌 이상에는. 하지만 이제 명백하게 아 이거라면은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에 우리의 미래의 어떤 그
그 발전적인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뭔가 분명히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2U, 1U, 4U, 5U, 블레이드서버보다는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게 획기적인 내용인 건데, 분명히 이제 아까 제가 두루뭉실하게 넘어갔던 부분이 이제 있었어요. 분명히 시장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전부터 이런 뭐 ARM이라든지 아니면 인텔은 혹은 AMD는 더 긴 시간 고민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객들한테도 요구를 많이 받았죠. 예. 이러한 것이 어느 이제 뚝딱해서 무슨 도깨비방망이로 두들겨서 내려오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들의 고민이 집적이 되었고, 아 이제는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될 수 있고 승부를 볼 수 있겠다라는 것. 그 이야기는 3년 동안 몇 년 동안 뭐 클라우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그 개연성을 주었다라는 것도 분명히 답이 되겠습니다만은, 명백하게 전략을 위해서도 또 시장에서도 요구가 있었다라는 것, 우리 한번 이 비교 도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제 앞서 이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과연 좀 뭐 이게 정말 동작을 하게 생긴 것이냐, 그래서 미리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쫙 우리가 모은 거예요 지금. 그죠? 하지만 이제 교양 강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근거,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네. 이런 거 반드시 보고 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래야 또 이 방송을 보시고서 풍의하시는 분들께서도 아 저런 자료 그렇죠. 아 필요한데 우리도 마이크로소프트를 항상 중요해. 저, 그럼요. IT 대팀들한테 그럼요. 저는 그분들께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예. 이게 테크포럼 뭐 블로터 TV 네. 하지만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처음 소개하는 자리에서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시장 쪽으로 한번 네, 한번 가볼까요? 예. 자, 이제 기다려 끊고.